이 이쁜 꽃들 이제 며칠 후에 북극을 떠나면은 더 이상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파파야, 내가 아끼는 파파야, 운 맨날 며칠 그대로야. 응? 봐봐, 이것도 그대로네. 진짜 잎사귀는 무화과나무 잎같이 생겼습니다. 오늘 아들내미 아보카도 김밥 만든다고 바보요. 말 시키지 마세요. 잘 말아줘, 잘 눌러줘. 북극에서 웬 김밥이냐, 오미. 딱 아보카도 하나만 들어갔는데도 정성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맛있겠다. 아이고. 어디서 배웠을까? 올리브 또 들어갔어요. 올리브, 블랙 올리브. 맛있겠다. 오, 오, 또 완성돼 간다. 나도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는데. 예, 이런 멋진 노을과 한쪽에서는 또 비도 오고요. 네바이에. 이야, 멋있다. 떠나기 전에 눈에 마음껏 담아둬야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항상 즐겨 찾던 곳인데, 이쪽 지역으로는 이제 바위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또 예전에 비하면은, 아, 멋져버려. 내가 봐도 그냥 멋있네요. 여기서 그냥 갈 수 없지. 사진 한방 찍어야 돼. 숙소에서 몇 메터만 걸어 나오면은 언제든 이렇게 멋진 바다를, 노을을 즐길 수 있답니다. 북극의 매력이죠. 전 세계적으로 북극처럼 좀 물가가 좀 저렴하면서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저렴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은 손에 꼽을 정도죠. 아, 멋지다. 이쪽으로는 또 낚시 포인트.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 노을처럼 아쉽네요. 이곳을 떠나기도 아쉽고, 이 아름다운 풍경을. 방금 무슨 소리 들리셨나요? 깨꼬, 깨꼬. 깨꼬는 이곳의 도마뱀 울음소리입니다. 깨꼬, 깨꼬. 야, 이거 그림이다. 멋지네. 뭐 좀 잡았을까요? 낚시하는 분인데. 많이 잡으셔야 해요. 아, 그리고 이곳 이제 거북이 바위도 볼 날이 며칠 안 남았네. 거북이같이 생겼죠. 제가 이름 지었어요. 거북이 바위랍니다.
지금 비행기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본토에서 북극섬으로 지금 비행기가 소리 저기 비행기 지나갔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왼쪽 끝에 지나갔습니다. 낮게 날라왔어요. 우리 강태공님은 낚시 아니라고 바쁘네. 낚시 뭐 좀 잡으셨나? 뭐 좀 잡았나? 저기 포인트는 아닌데 제가 몇 년간 있어본 경우 이쪽은 포인트는 아니던데 여기 산 사람 처음이네. 저쪽이 포인트인데 여기 사람 아니나? 컴컴해. 하나도 안 보이네. 그때 무슨 사람? 저기 사람 있네. 좋은가 봐. 사랑이 이 컴컴한 밤중에 뭔 일이 다냐. 둘만의 사랑은 멈추게 할 수가 없네요. 커플들 컴컴한 것도 상관없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아이고 매 큰일났네. 천둥 번개까지 치고 이제 어떡해. 어제처럼 또 막 비 왕창 쏟아지겠네. 일단 어떻게 철수해야 되겠다. 빨리 철수 뭐 보여야 철수를 하지. 촬영을 보고 철수. 지금 이 순간에도 노을은 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쁘네요. 낚시하는 사람도 있고 이쪽에 우리 아줌마가 가신가 실현당했나? 누나 핸드폰 보고 있네. 우리 강태공님은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귀엽고 잡아야겠다는 저희예요. 귀엽고 고래를 잡겠다는 상어를 잡겠다는 아까 뭐 있었나? 구름이 있지만은 이 정도면 또 노을 오늘 또 끝내지. 꽃고개 펍은 북극의 바는 이제 일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로 와글바글. 너무 이쁘다, 노을. 자, 노을 오늘 산책 좀 하겠습니다. 와, 내년 만에 또 친구들도 만나고. 북극을 이제 떠날 때가 된다고 합니다.
만날 사람 다 만나고. 파도는 변함없네요.